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세나입니다. 네. 자,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의 주인공은요. 저보다도 우리 김동률 교수께서 훨씬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80년대 가요계를 주름잡았던 분입니다. 누구나 이 노래 제목을 들으면 무릎을 탁 치실 텐데요. 그럼요. 바로 사랑의 미로의 주인공이십니다. 네, 오늘 가수 최진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세월이 최진희 씨만 빗게 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전히 곱군요. 옛날에는 훨씬 더 이쁜데. 자, 그런데 우리 최진희 씨 모시고 그냥 또 넘어가면 섭섭하잖아요. 네. 노래 한 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네. 청해 듣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누구나 사랑을 원하죠. 그 사랑을 만날 수만 있다면 아껴둔 맘 다 주예요.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어.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요. 그 사람 지금 날 찾고 있을까. 눈 뜨면 항상 바라볼 수 있는 그대 눈물 씻어줄 사람도 나였으면 참 좋겠어. 그대는 나의 인생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사랑의 미로까지 80년대 가요계를 이끌었던 가수 최진희 씨. 힘든 시간들을 겪어내며 다시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기까지 노래에 대한 열정 하나로 지켜온 시간들. 만나고 싶은 사람 가수 최진희 씨와 함께합니다. 노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프로신 게요. 탁탁 하시면서 굉장히 네. 정말 멋있었어요. 안쑥스러운 척하면서. 네. 조금 전 불러주신 곡이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생겼을까? 네, 요즘 뭐, 네. 뭐 노래 교실이나 이런 데서 정말 많이 부르시거든요. 네. 이 노래 부르면 간첩이래요. 네. 노래가 굉장히 밝았어요, 그렇죠? 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리듬을 타면서. 네. 근데 예전에 그 정말 인기곡이었죠. 사랑의 미로. 그것도 끝도 시작도 없다고. 그래서 노래가 되게 좀 난해한 곡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심오한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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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근데 끝도 시작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20대 때 사랑은 사랑의 미로를 불렀는데 지금 50대 들어봐도 그 노래 가사는 정말 기가 막히게 앞을 내다보고 쓴 가사인 것 같아서 동감이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들어도. 네. 시청자분들이 최진희 씨 보고 싶어서 저희들이 모시긴 했지만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TV에 보기는 좀 힘든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에 제가 한동안 활동을 좀 뜸했었어요. 네. 몸이 좀 안 좋고 이래서. 그래서 못하다가 요즘 활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최진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저와 같은 세월을 쭉 지내왔는데 물론 저보다는 많이 선배님이시긴 하지만 그래요? 그 제가 기억하는 최진희 씨는 영원히 단발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맞아요. 단발머리를 고집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네. 다른 머리가 안 어울려서 할 수 없이 단발머리만 해요.
사실 남자들은 단발머리에 대해서 약간 판타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고등학교 여고생들이 그러니까 네. 편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단발머리가 뭐... 지적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저한테 제가 지적이잖아요. 아, 네. 아니 정말 알겠습니다. 최진희 씨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모습만 아마 기억하실 네. 텐데 자 평소에는 어떤 모습이실지 저희가 카메라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식당. 점심시간 몰리는 손님들 탓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최진희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스케줄 틈틈이 직접 식당에 나와서 직원들의 일손을 돕는다고 합니다. 조금씩 도와주면 훨씬 고마워해요. 직원들이. 이렇게 하고 잠깐 하고 가면 사장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래요. 감사합니다. 많이 드십시오. 안녕하세요. 다 마시죠. 직접 인사도 다니시고. 아줌마 부대들이 대거 출동했군요. 특히 그 비 오는 날, 이 사랑의 미로의 가사를 들었을 때 굉장히 애절하게 느꼈거든요. 예, 그때부터 굉장히 좋아하는 팬으로 됐습니다. 사랑으로 묻은 가슴은 진실한 나의 울지요. 거기까지만요. 진짜 오시면 막 손도 잡아주시고 뭐 서로 와 사진 찍자고 하시고 손님들과 만나는 이 시간이 그녀에게는 삶의 작은 활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날 때 최진희 씨가 잠깐씩 들러보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딸이 하는 거예요. 가끔씩 와서 이제 뭐 해달라 그러고 제가 사 먹고 그래요. 과거 바쁜 스케줄 탓에 어린 딸과 시간을 함께 해주지 못한 미안함이 크다고 하는데요. 어느 순간 커버린 딸을 보고 있자면 대견한 마음이 앞섭니다. 딸이 이제 철이 들었네요. 사실 우리 아이는 밥은 먹었는데 사랑은 못 먹었던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항상 마음이 아프죠. 다른 사람이 만들어서 맛있다 이럴 텐데 딸이 만드니까 신기하다. 얘가 어떻게 이런 걸 만들지? 이렇게 맛있는 걸 어떻게 만들지? 늘 아이일 것 같던 딸은 어느새 가수 최진희 씨의 곁을 지켜주는 세상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야외 공연이 한창인 이곳. 33년 베테랑 가수여도 무대 서기 전 느껴지는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여정, 미련 때문에 사랑은 어떻게 생각해?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나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직접 내가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컨디션 조절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안녕하세요. 수고했어. 아이고. 카메라가 이렇게 와가지고. 끝났어? 선배님! 이 안에 최진희 있습니다. 엄하지만 따뜻함이 있는 선배님. 가장 중요한 거, 실력 있는 가수. 가수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실력이잖아요. 본받고 싶을 만한 부분이 참 많은 선배 가수입니다. 전국 곳곳을 다니며 무대에서는 일이 힘들만도 할 텐데 팬들과 만나는 이 시간이 행복하다는 최진희 씨. 이 순간 그녀의 머릿속엔 관객과 함께 무대를 즐기고 내려오겠다는 생각뿐입니다. 트로트계 여왕! 트로트계 여왕! 멋있는 가수 최진희 아트입니다! 와, 반응 보세요. 뜨겁습니다. 이번엔 그녀의 몸짓 하나에 관객들도 함께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밴드를 하나로 만든 그녀의 노래. 아, 사랑의 위로가 나오네요. 한결같이 자신의 노래를 좋아해준 팬들이 있기에 무대에서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가수 최진희 씨. 앞으로도 계속될 그녀의 노래를 기대해봅니다. 아, 식당 사장님의 모습부터 또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모습까지 쭉 봤는데요. 와, 정말 반응이 아이돌 못지않은 뜨거운 인기를 여전히 누리고 계세요. 쑥스럽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작아지지? 아까까지만 해도 컸었는데. 아, 지금도 크십니다. 네. 네. 아. 네. 지방 행사 가면은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시고 네. 저도 좋아요. 네. 예전에는 정말 그 노래하는 게 막 정말 너무 힘들고 하루에 열 몇 군데씩 다닐 때도 있었어요. 네. 근데 정말 그게 정말 힘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저 시간이. 그래서 왜 관객들이 막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거 못지않게 저는 그보다 더 많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어서 네, 정말 행복해요. 아니, 일찍 데뷔를 하셔서 지금까지 바쁘게 정신없게 살아오셨을 것 같은데 데뷔한 지가 얼마나 되신 건가요? 33년 됐어요. 와. 그러면 몇 년인가요? 33을 빼면은 1900? 83년. 네. 83년 말. 83년 말. 84년부터라고 치면 될 거예요. 84년부터. 그때 굉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스케줄이 하루에 가장 그 많을 때는 도대체 뭐 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몇 탕을 뛰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군데 다닐 때는 하루에 13군데까지 가봤고요. 네. 또 거의 뭐 아까 우리 딸이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집에 45일 만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보통은 뭐 보름 한 20일 만에 들어가는 적은 참 많은데 45일 만에 집에 들어가니까 정말 좀 여자가 좀 힘들더라고요. 네. 미국 가서 공연하고 한국에 와서 CF 하나 찍고 집에 못 들어가고 일본 가고 막 이런 적이 많은 그런 적도 네.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옷은 뭐 거의 매니저나 코디가 사다 입히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이번에는 노래와 함께 온 최진희 씨의 인생 이야기를 좀 더 주의 깊게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네. 하는데요. 저희가 녹화 전에 이렇게 좀 그래프를 부탁을 드렸더니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좀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 네. 이제 10대 때는 사실 뭐 부모님 밑에서 학교 다니면서 편안하게 그냥 보통의 삶을 네.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사실 굉장히 좀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또 그 없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지만 사랑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가정에서 네. 편안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었죠. 네. 네. 그다음에 20대 들어서 이제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네. 20대 때는 노래라는 게 있어서 저는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정말 그 노래 속에 살면서 정말 행복하고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다른 건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틈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그 노래를 어떻게, 그러니까 노래를 너 정말 노래 잘한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정말 행복했었고 노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한다는 칭찬을 좀 더 많이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노래만 들으면 정말 행복하고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행복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방송에 데뷔하면서는 뭐 그 이제 방송하면서 정말 그
바쁘게 사느라고 이게 네. 행복인지 이게 불행한 건지 뭐 생각하지도 않았고 재밌게 편안하게 살았어요. 네. 뭐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뭐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없었고 정말 바쁘게 네. 노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여기 이제 국제가요제에서 금상도 받았고 뭐 정말 잠깐 내려와 있는 부분 잠깐 내려와 있는 부분이 네. 있었어요. 네. 여기는 제가 그 매니저먼트 그 소속사하고 조금 문제가 있어서 네. 위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네. 국제가요제를 제가 나가서 금상을 받고 그 다음에 또 ABU 가요제에서 또 금상 또 받고 이러면서 방송까지, 네. 방송을 또 활기차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참 좋았어요. 네. 한동안 참 행복하게 살다가 맞아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돌아가셨을 때 제가 좀 굉장히 충격이 많았어요. 네. 많이 울고 그래서 좀 실어증처럼 해가지고 거의 목소리가 한 2년 동안 말을 제대로 못했었어요. 아, 그게 지금 이거군요. 네네, 목소리가 안 나와서 네. 그러니까 왜 2년이라는 세월이 한 20년 같았어요. 네. 왜냐하면 가수가 뭐 노래는커녕 말도 못하니까 노래는 아예 할 엄두도 못 냈고 네. 그냥 이제 다시 회복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네. 아 이제는 내가 말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이대로 그냥 주저앉나보다. 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절망하고 네. 울기도 참 많이 울고 어느 때는 우리 남편한테 그랬어요. 저 바닷가에 좀 나 좀 데려다 달라고. 나 좀 거기 가서 실컷 좀 물어보게. 내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는 거는 그냥 답답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다시 회복이 될 수 없다는 그 다시는 노래를 할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이 그 죽음과도 같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절망에 아주 빠져서 다시는 희망이 보이질 않고 그 2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게만 느껴져서 다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것 같은 노래 말고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진짜 그때는 힘들었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또 회복은 돼서 이렇게 그래프가 상승 국면을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정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많이 걱정했어요. 우리 네. 남편, 우리 가족들, 또 우리 동료들도 그렇고 이제 병원도 많이 다녔고 제가 또 종교도 갖게 됐고 네. 예, 그러면서 다시 서서히 그 혼자 이렇게 회복이 된 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정말 컸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갖고 좋은 거 많이 목소리에 좋은 거 정신적인 거 이런 거 많이 치료를 받았죠. 그래서 회복이 돼서 지금은 거의 다 완전히 좋아진 상태라 네. 지금의 이 행복감은 아주 최상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그래도 아직도 좀 이것만은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꿈이 있습니까? 우리 어머님께서 그래요. 너는 늙지 마라. 그 노래가 아깝다. 뭐 이렇게 많이 몇 번이나 얘기하셨어요. 네. 정말 제 그 소원은 앞으로도 꾸준히 정말 좋은 노래를 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친구도 될 수 있고 동료도 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예. 그야 뭐 가수로서 정말 멋있는 사람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정말 인간적이면서도 같이 뭐 공감할 수 있는 네. 그런 가수로 남고 싶다 하는 게 제가 가진 소원이죠. 네. 저희도 오늘 모셔서 말씀을 나눠보니까 굉장히 솔직한 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좀 게 많습니다. 네, 아니 대학 진술하고 이래서 지난 30년 동안의 노래를 불렀지만 아마 시청자분들도 앞으로 최진희 인생을 더 기대할 것 같습니다. 노래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소박한 사랑 등등 엮여서 아마 앞으로가 더 빛나지 않을까, 더 빛나는 가수 최진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저희에게 갖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